조회수,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심사위원 점수. 자, 그 다음에 라이브 후원 금액의 20분의 1로, 네 번째는 투표, 네, 설문지가 있기 때문에 그 비율로 제가 점수를 가점을 할 예정이고, 자, 천하제일 쿵빡대회 세 번째 참가자분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온 지금 21살 이주형이라고 하고요. 하는 일은 지금 대학생인데 제가 전공생입니다. 네네, 전공생분이 네. 연락 주셔가지고 지금 잘생겼다고 막 댓글이 엄청 많이 올라옵니다. 지금 그럼 전공생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경력이 혹시 어떻게 되시죠? 경력은 제가 취미로 10년 정도를 했는데 한 8-9년? 한 8-9년 정도 했는데 거의 절반을 독학으로 하고 이제 고3 때쯤에 입시로 이제 바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럼 한 10년 정도 네네. 됐네요. 그럼 드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계기는 그냥 피아노 학원 다니다가 부모님께서 드럼도 한번 해보자 하셔가지고 드럼이 혹시 약간 네. 좀 만만하게 보였었던 건 아니시고 네. 아닙니다. 아니시고 부모님의 권유로 시작하게 됐다. 예. 아, 그러면 이제 피아노 배운 그런 경험이 확실히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그죠? 네네. 확실히 피아노를 좀 배우면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연주 시작하시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도 재밌게 하러 온 거니까 시청자분들도 이제 재밌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곡 제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살짝 말씀해 주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자작곡인가요? 네, 자작곡은 아니고 입시곡? 입시곡으로 준비하려 했다가 루트리오라고 대학생 밴드가 있는데 그분들을 이제 존경해오면서 이제 그 곡을 듣게 만드신 됐는데. 거죠? 네네. 만드신 거? 자작곡은 아닌데 녹음하셔서 이제 만들어 오신 MR을 들려드릴 텐데 그럼 제목이 어떻게 되시는지? 제목은 스테본이라고 네, 스테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스테본? 스테본 네네. 한번 이주영님의 스테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역시 너무 짧아서 아쉬운데요. 아, 네. 너무 좋았는데 아, 네. 너무 짧아서 아쉽습니다. 더 많이 보고 싶었는데 연주 너무 잘 봤습니다. 아, 역시나 이제 전공자의 포스를 보여주는 연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스네어 드럼 위에 뭔가를 올려 놓으셨네요. 그죠? 네, 네. 왜 올려 놓으셨는지 살짝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제 혹시 스네어 한 번씩 쳐 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네, 이게 그
그 이게 지갑을 올려둔 건데 이게 소리를 차이를 들려드리자면은 그 안 올리고 쳤을 때는 이제 소리가 이런 식으로 나는데 이거를 지갑을 올려두게 되면은 이런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텁텁하고 댐핑감이 더 이제 부과되게 하는 이제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뮤트를 하게 되죠, 그렇죠? 뮤트를 네네. 하면서 좀 약간 응집된 네. 그런 사운드를 들려주는 역할인데 역시 전공자다운 네, 연주를 들려주셨습니다. 혹시나 너무 짧아서 아쉬운데 네. 혹시 더 보여주실 수 있는 연주가 있으시면 네. 더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준비된 연주가 혹시 있을까요? 필살기, 전공자의 필살기 뭐 이런 것도 괜찮고 그루브를 네. 보여주셔도 좋고 네,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연주 잘 봤습니다. 역시 전공자다운 네, 모습이네요. 혹시 좋아하시는 연주 스타일이나 드러머 혹시 있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드럼 연주자는 해외 아티스트 중에 아담 다이치라고 있는데 그분 네네. 이제 모타운 리듬이라고 이제 그루브가 네네. 스트레이트도 아니고 이제 바운스도 아닌 그런 그루브를 주로 연주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그분을 많이 존경하고 동경을 해와서 그분을 많이 보고 따라친 경험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 보여주시는 연주도 그분의 영향을 좀 많이 네네, 받았다고? 네. 네네. 혹시 그 지금 잠깐 보여주신 그루브 중에서 네. 하이햇으로 살짝살짝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연주라든가 그런 살짝 리듬을 이렇게 했다. 살짝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신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긴 한데 네네네. 일단은 이거를 메트로놈이 이렇게 있으면은 6연음으로 다 쪼갭니다. 이거를.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약간 예를 들어서 그 하프타임 셔플 리듬 아시죠? 그거를 이제 응용을 해서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리듬이 가는데 이거를 응용을 해서 이제 저의 정보도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이제 네네. 방금 하프타임 셔플 리듬 보여드렸을 때 그 스네어 고스 노트가 들어가는 자리에 이제 하이햇을 이렇게 밟아준과 동시에 그 다음 노트를 바로 이렇게 이거를 치시면은 이런 리듬이 나옵니다. 6연음 계열에서 네네 네 더 쪼갠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네 아주 조금 그러면 아주 천천히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천천히 그냥. 요거 두 배로, 요거 두 배로 천천히. 두 배로 천천히. 네네네. 예. 아 잠시만요. 두 배로 어렵죠.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요즘 전공하시는 친구분들은 아, 이런 리듬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이런 것들이 요즘 트렌드죠, 그죠? 요즘 네, 전공하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좋아하고, 그죠? 아주 트렌드 있는 음악을 들려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쿵빡 리듬 네. 살짝 말씀드리자면 네. 이제 말 그대로 약간 쿵빡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뭐 사부작 사부작 이런 것도 좋고. 아, 조금의 제 의도는 약간 말 그대로 이제 쿵빡. 네, 알겠습니다. 쿵빡을 보여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영님의 쿵빡 연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주 좋은 연주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히든 미션 기억나시죠? 네. 히든 미션은 지금 보시면 앞부분에 아, 그 앞에 승우님이 어디다 도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상한 드럼이 있을 거예요. 아주 고급진 드럼이 하나 있을 겁니다. 보이시죠? 네. 네. 어, 그걸 왜 빼셨지? 아. 그 세팅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떨어뜨려 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네. 아, 그러면은 네. 잠깐만 제가 세팅을 해드릴게요. 제가. 네. 아주 고급 드럼이라서 이거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이거 아무나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능숙한 전문가의 손길이 있어야. 네, 돌아왔습니다. 네, 전문가의 손길로 빠르게 고쳤죠. 이게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쳐보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세요. 준비되셨을까요? 네, 됐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자 참가번호 3번 이주영님의 히든 미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연주 잘 봤습니다. 아, 역시 전공생이라 그런지, 네네, 아주 즉흥적으로 빠르게 리듬을 만들어내시네요. 아, 연주 잘 봤습니다. 지금 연주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제 항상 친구들 학교 동기랑 이제 밥을 먹으러 가면은 가끔 친구들이 컵을 들이밀거든요. 젓가락으로 아. 이제 드럼을 쳐보라 그래가지고. 아, 네네. 지금 약간 그런.
그런 기분이랑 좀 비슷하네요, 약간. 아, 네네. 네. 학교에서 이미 훈련이 좀 되어 있으셨나 보네요. 네네, 그렇죠. 어,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 근데 또 역시나 웃음은 안 나왔지만, 네, 연주는 좋은 연주 나와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어,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어,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엄마 사랑해 이런 농담이고요. 어, 없으시면 이제 재밌게 봐주셔서 이제 감사드리고. 본이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아, 네, 부끄럽네요. 네, 아, 좋은 연주 감사합니다. 참고 번호 3번 이주영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아주 좋은 연주. 네, 그렇죠, 그렇죠.